안녕하세요. 논리 최인호입니다. 오늘 영상은 논란의 15번입니다. 논란의 15번이란 말은 1번 정답에 대해서 많은 친구들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문제라면 저의 캐스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답의 선택지를 명확히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답의 선택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 조건문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A여의 윤리학의 견해가 옳다면입니다. 그러면 이때 윤리학의 견해가 옳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윤리학의 견해가 옳은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전건 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조건문이 이거고 결과가 다시 이겁니다. 타당해 보인다. 그럼 이건 조건은 일단은 맞다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요게 결과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요 둘의 관계를 봐야 되고, 조건하고 결론이 맞는지. 두 번째는 여기까지를 우리가 맞다라는 조건문으로 봤을 때 이것에 대한 것이 이게 조건이고, 그런 다음에 요 결론이 맞는지. 요두 가지를 볼 것이고, 제가 두 가지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철저하게 수능 시험이라는 건 지문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지식을 일도 넣지 않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을 볼게요. A여의 견해가 옳다면, 그러면 A의 견해가 옳다면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도덕 문장은 감정적이라서 참 거짓을 논할 수 없다가 A의 견해가 옳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바로 결론 1번이 전건 긍정이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전건 긍정이 타당하다는 말의 뜻은 도덕 문장 P가 독립문으로 오든 조건문으로 오든 이런 것들이 각각 참이 되어서 결국은 결론도 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주장하는 바는 타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이미 A의 견해가 옳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전건 긍정 속에 도덕 문장이 감정적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것이고, 인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A의 견해대로라면 참 거짓을 논할 수 없는 건데, 이미 전건 긍정은 참 거짓을 논했다는 거기 때문에 전건 긍정이 타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냥 타당하다는 거 인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까지 조건문으로 전건 긍정이 타당하다면, 윗글을 토대로라면 도덕 문장, 일단 A여 견해는 옳다라는 전제로 가야 되는 거죠, 또. 그럼 도덕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도덕 문장이 들어가서 전건 긍정이 타당하려면 조건문에 있는 도덕 문장이든 똑같은 문장 P가 독립 문장의 P든 둘다다 참으로 똑같이 의미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라면 그때는 이제 기억의 내용은 이 전건 긍정으로 도덕 문장이 들어왔을 때는 조건문 P하고 독립문 P의 의미가 달라서 반드시 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건 긍정이 타당하다면 반드시 내용이 같기 때문에 여기는 같지 않은 거죠. 얘는 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걸로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틀렸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A학의 견해가 옳다면이라는 것을 윗글의 지문으로 가져가 보면 AI에게 견해가 윤리학이 옳다라는 걸 견해를 고수하려면 이 말은 AI의 견해가 옳다라는 것이죠. 옳다라는 걸 밀고 나가려면 1번 보세요. 거기 나온 지문 그대로입니다. 도덕 문장을 포함했을 경우는 전건 긍정성의 타당성을 부정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앞에서 도덕 문장 A의 견해가 옳다라면 도덕 문장이 결국은 뭐다? 참 거짓을 논할 수 없는데 이것을 도덕 문장으로 전건 긍정이 집어넣었다면 이미 그건 참 거짓을 논할 수 없는데 그거를 도덕 문장을 참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도 보세요. 두 번째도 제시문에서 만약에 그래 전건 긍정을 인정하겠다. 이 말은 전제 1과 전제 2가 둘다 참일 때 참이라는 걸 한번 인정해 보자. 그렇지만 각각의 전제 1과 전제 2에는 도덕 문장을 넣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바로 A의 견해가 옳다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왜또 도덕 문장을 넣어서는 안 되는가? 도덕 문장은 참 거짓을 논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에서 얘가
도덕 문장이 조건문에서 P와 동의문에서 P가 내용이 같든 안 같든 이미 이 전건 긍정이라는 얘기는 도덕 문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벌써 A의 학의 견해가 옳다면 도덕 문장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는데 사용을 했죠. 또 도덕 문장을 포함했다면 전건 긍정이 타당할 수 없는데 전건 긍정의 타당성을 긍정을 한 거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죠. A의 견해가 옳다면 윗글들 지문들을 토대로 한다면 전건 긍정성을 부정해야 되는 것이고 전건 긍정성이 그대로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도덕 문장 자체가 독립문이든 조건문이든 같다라는 내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은 같지 않아서 깐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결론은 가장 중요한 게 지문을 토대로 본다면 3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A학의 견해가 옳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옳다 이퀄 A학의 윤리학의 견해가 고수하려면 여기는 도덕 문장이 포함되는 순간 전건 긍정은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죠. 그럼 첫 번째 조건문이 틀린 거죠. 인정을 하더라도 걔네들은 도덕 문장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도덕 문장이 들어가는 순간 틀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기억이 바로 도덕 문장을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는 거의 핵심은 해설하는 핵심은 이미 A학의 견해가 옳다라면 참 거짓을 논할 수 없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기억 애들은 이미 도덕 문장을 참 거짓이라고 논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참 거짓이라는 것이 가지고 얘네들은 이게 옳은가 그른가 참이 될 수 있다 없다라는 걸 말했기 때문에 이미 벌써 이 문장은 여러모로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제가 A학의 견해가 옳다면 참거짓을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기억 자체가 도덕 문장을 포함해서 참거짓을 논했기 때문에 각각 전제 1, 전제 2로 참을 논했기 때문에 성립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설한 거는 철저하게 지문을 근거해서 설명한 겁니다. 이것이 제가 15번을 해설하는 논리적 근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은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궁금증을 풀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잘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